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곳이 일단 아이나가도로 나가서 탑에 가야 합니다. 탑. 아, 그리고 지금 제가 1장 중간까지 했거든요? 저 간벽의 탑, 저기에 히든 퀘스트가 있습니다. 어쨌든 1장 중간까지 했는데 오늘 2장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봐야 알긴 하겠는데 2장에 들어가서 이 영웅전설 하괴 마스코트 티타 이거요? 티타를 파티에 넣는 게 오늘의 목표인데 거기까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웬만하면 티타까지 가고 싶어요. 이게 화네? 어쨌든 오늘의 목표는 2장까지 가는 거. 자, 궤적 4일차죠? 5일차인가? 어디보자, 한 대 치고 싸울 걸 그랬나? 불에 약했었지 저게? 그러면 아이고 아이고 플레어 이거를 여기다 쓰고. 아, 지금 2장인가요? 아닐걸요? 지금 1장일걸요? 일단 한번 세이브할 때 봐야겠다. 자, 이거 잡고. 쟤 왜 이렇게 정신사납게 저렇게 돌고 있어? 저기 멧돼지구나. 오, 야, 역시 불이 잘 들어가죠? 일본에선 보통 보탄이라고 하던데 저런 거. 이제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직 1장에 딱 한 45%? 그런 느낌? 자, 일로 가고. 아, 그래요? 지금 2장이라고요? 진짜? 이상한데? 세이브. 어, 그러네. 그러네? 2장이네? 그러네요? 맞습니다. 예, 2장. 오늘의 목표는 3장 초반입니다. 예, 3장까지가 목표입니다. 2장이었네? 나 1장인 줄 알았네. 오, 나 많이 했네. 생각한 것보다 많이 했네, 진행을. 간벽의 탑! 간벽의 탑. 원문이 무슨 한자일까? 간벽이 어떤 의미의 간벽을 썼을까? 어, 여기 밖에 몬스터가 있고 상자도 있네? 특이한 곳이네. 티아약을 획득했다. 티아약을 얻었고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간벽의 탑에서 퀘스트를 하나 해야 되는데 잠깐만 좀 볼게요. 탑 앞에 수배마수가 있고. 어, 뭐야, 나 수배마수 못 만났는데? 뭐시오? 아, 아까 그게 수배마수구나. 그냥 이동 몬스터가 아니고. 어, 이게 수배마수네. 어, 잠깐만. 아, 액세서리 안 꼈다. 이 수배마수는 이제 플레임 지포를 끼면 좋은데. 도만 한번 쳐서 끼고 오자. 자, 수배마수한테는 최강률이 100%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망을 가고. 벽은 풀을 벽자 같다. 감은 뭘까? 자, 아이템 중에서 우리가 플레임 지포라고 하는 아이템을. 어? 아무것도 안 끼고 있네? 껴줘야지. 요런 거를 껴야 합니다. 실버 피어스. 아유, 똑같은 걸 쓸 필요 없지. 요렇게 하나씩을 끼고 화이트 브레이스, 플레임 지포. 요렇게 해주면은 좀 더 편해요. 무슨 날아다닌 사과처럼 생겼네? 그리고 요 친구 같은 경우는 물공을 전부 다 반사하기 때문에 아츠를 써야 합니다. 그냥 면역 막 그런 게 아니고 반사를 해버리기 때문에 아츠. 그동 영감? 영감이요? 그 다음에 아츠 역시나 범위형 마법. 근데 오래 걸리겠다 이거 잡는다면. 야, 그리고 이 마법 진짜 좋은 것 같아. 좋다기보단 많아서 좋아 요쯤? 동료를 불렀다. 아, 왜 내 뒤에 부르냐? 그냥 니네 옆에 부르지. 단단단단단단 헬게이트. 어, 범위 좋아요. 세 마리. 어, 두 마리밖에 안 들어왔네. 역시 너무 좁아 헬게이트. 자, 스킵을 빨리빨리 써가면서 팍팍팍 잡겠습니다. 아, 범위 좋구요. 방금 거는 아주 잘 들어왔어. 자, 헬게이트보다 좀 넓은 시속성 마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진 허접이라. 그리고 아츠를 봉쇄해버렸습니다. 이러면 차라리 여기서 크래프트를 한번 써볼까? 자, 리히트 크라이스. 공격용은 아니긴 한데 이걸 한번 보고 싶어서 써보겠습니다. 한 번도 못 써봤거든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 지금이다. 뭐라는 거야? 리히트 크라이스. 어, 뭔가 안 어울리는데? 뭔가 그 주문 외우는 거라든가 연출이 성격이랑 좀 안 어울리는 그런 느낌? 그러네요, 랩하네요. 아마 뭐 마법 주문, 막 우리나라의 멋있는 뭐냐
한때 리나 유행하고 막 그랬을 때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아 이거 본체 안 잡으면 계속 소환하는구나. 보니까 근데 뭐 어쩔 수 있나. 안 통한다는데 마법을 잡아야지. 여긴 이제 헬에 죽을 테니까 한방 날려놓고. 그래도 잡쪽을 대는 약하네. 마법 한번 뿌려주면은 와 다 들어왔다. 오케이 됐어. 자 이제 나머지 소환물들은 아마 통하겠죠? 그냥 평타를 쳐보겠습니다. 평타. 때려 죽이고 이제 평타로 제거. 좋습니다. 이렇게 일단 수배 마술 잡았고요. 어? 방금 뭐였지? 그 다음 이 감염의 탑은 히든쾌가 아니고 어? 뭐야? 영식 도력총? 어? 이런 거 갑자기 왜 주지? 올리비에도 없는데? 갑자기 무기를 줬네? 이 지금 잡은 시기가 아닌가? 자 도력총을 하나 받았는데 시험판 영식 도력총. 어 높아. 스피드가 좀 떨어지네. 근데 어 뭐야 차이가 왜 이렇게 커. 35, 95. 근데 스피드가 떨어지고 조작이 어렵다. 어허. 근데 왜 지금 왜 주는 걸까? 자 어쨌든 여기로 온 이유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히든쾌라고 아까 잘못 말했는데 히든쾌가 아니고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먹으러 왔어요. 여기서 이쪽을 이제 북쪽이라 놓고 볼 때 내려가다가 일단 이쪽으로 빠져서 이쪽으로 나간 다음에 여기서 양 사이드에 어 뭐야 이거. 와 이거 지도가 보니까 엄청 복잡하게 돼 있구나. 이쪽으로 가서 일로 다시 나가면 뭐야 문 없나? 어 있다. 다시 나가고 이쪽에서부터 들어가서 상자. 마술 나타났다. 아 나 세이브 안 했는데 세이브 안 했는데 괜찮겠지? 이끄요! 자 약점은 똑같네요. 무라치가 특기 쓰러트리는 폭발함으로. 아 자폭도 있어요 거기다. 굉장히 골치 아프고 까다로운 그런 애들인 것 같은데 일단 아치로 멀리서 그도 멀리서 공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치 그도 아 뭔가 쾌탱 같은 느낌이다. 아까 그게 러쉬네. 러쉬면은 아치죠. 근데 물 마법이 특기를 했으니까 어 이거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써봐야겠다. 아치 그도 연출을 좀 보겠습니다. 스톤 임팩트. 어허 그냥 전형적인 바위 범위형 마법 그런 느낌이네. 다른 게임에도 있을 법한. 자 헬게이트. 오케이 깔끔합니다. 자폭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 잡았어요. 좋습니다. 막 파텍 그런 데서 나올 법한 그런 그냥 평범한 바위형 마법이었던 것 같아. 자 그리고 군용 부츠. 어 이건 바로 껴야겠다. 군용 부츠를 얻었습니다. 군용 더블 스파이크를 빼고 군용 부츠 어 115까지나 되네. 아 이동력 하나 늘어나네? 엄청 좋은 거네? 더블 스파이크는 다 있으니까 됐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운데를 갈 수도 있구나. 그리고 저 상자는 아마 여기서 못 먹을 건데 이거를 아 안돼 안돼 이걸 이제 뺑 돌아서 가야 되는데 길이 여기 보니까 막 2층에 있는 상자를 먹으려면은 4층까지 가서 옆길로 빠진 다음에 막 거기서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고 막 그런 식이거든요. 지도가 막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어 퇴각했다. 복잡하기 때문에 저걸 먹으려면 조금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어 옥상 벌써 왔네. 일단 여기 뭐 챙길 거 있나 볼까. 자 옥상에는 챙길 게 없고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뭐 떡방만 나오고 이거의 용도 같은 게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 기계. 근데 아마 나중에 다 풀리겠죠? 솔직히 제가 기억나는 것들도 있는데 저런 것들은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이거 뭐야? 이거 왠지 회복시켜주는 물같이 생겼는데 아무것도 아닌가? 어 뭐야 여기도 있잖아. 어? 아 이거 깔 수 있는 거였구나 지금. 좋은데 이걸 못 보고 오다니. 자 스톤 임팩트 가운데다 뿌리고 외계인과 교섭하기 위한. 예 맞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었죠. 저령 요거를 두 마리. 네 여기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맵이. 지도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층을 봐서는 모르는 그런 형태예요. 각 층을 따로 봐서는. 얘 일단 낮춰놓고 혹시 모르니까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 좋습니다. 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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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잡아가면서 갑시다. 플란베르크. 어 이건 바로 쓸 수 있겠다. 그래 좋아. 내가 바라던 게 바로 이런 거지. 플란베르크 좋습니다. 124짜리 제 예전에 테일즈 위워를 할 때 완전 꼬꼬마 때 쓰던, 아 지도 못 보지, 그런 아이템인데 보자. 여기가 잠깐만요. 맵 진짜 헷갈린다 여기. 일단 플랑베르크 있는 이 5층에 배틀슈츠 그리고 미항 EP 충전 뭐 있을 거 다 있고, 일단 일로 왔다고 치면은 4층에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한번 나가고 일로 가면은 아까 5층에서 다른 아이템을 먹을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은데. 어 이거 마소가 나타났다. 이 마소가 나타났다. 이 말에는 이제 또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잘 치는 소년이 있었는데. 아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이거 좀 채워야겠는데. 근데 너무 이거 아까운데 채우는 거. 그 뭐냐 EP 채우는 아이템이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까운데 좀 이제 낮은 거 좀 써야겠다. 마나 좀 적게 먹고 막 그러는 거. 네 안녕히 주무세요. 자 어쨌든 좀 애껴가면서 자린고비 플레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여성진들이 다 처리해 주실 거야. 요즘에 이제 강한 여성이 대세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성진들이. 와 근데 클로제랑 차이가 엄청 크다. 마법의 급도 다르긴 한데 배틀수트 요것도 역시나 바로 착용을 해줘야겠죠? 저는 요슈아에게 요슈아 배틀수트. 근데 가만 보면은 예전부터 이 팔콤에서 쓰는 아이템 명칭은 비슷한 것 같아. 여기서는 이쪽에서 이제 더 이상 못 간다. 저 반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쪽 3층 내려간 다음에 이 3층에서 이 옆으로 빠지면 2층 가는 길이 있고 2층을 간 다음에 맵 너무 복잡해. 여기가 요렇게 가다가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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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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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내려가면 1층이고 이제 1층에서 요렇게 놓고 볼 때 오른쪽으로 빠져서 이쪽으로 나가고 이쪽에서 일로 올라가면 여기가 4층이고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쪽에서 잠깐만 이거 맵이 너무 어려운데 지금 제가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려울 정도로 완전 베베 꼬여있는 맵이에요. 이쪽으로 가다가 여기가 5층, 3층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일단 기절시켜놓고 아니 처리하자. 이왕 온 김에 처리하자. 자 여기 아이템이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어 제로 아치다 좋아. 헬게이또 아이고 아이고 요거를 여기다. 네 맞아요 들었어요. 딱 근데 법사 느낌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츠 스톤 임팩트 아이 다 들어가게 하고 싶은데 여기 아츠 그도 아타시노 반네. 그 다음 만화 없다. 이제 슬슬 만화 없을 때 됐죠. 평타 이거 평타 안 들어가셨죠? 이끄요. 한번 면역을 보고 싶었어요 저. 감사합니다. 자 우리 NWC 네오 레벨업 치트키네요. 레벨업 치트키님 고맙습니다. 2,080번째 팬클럽 가입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 크래프트도 안 먹히는구나. 저게 저런 아예 면역 캐릭터들은 그냥 S브레이크밖에 안 먹히는 거구나. 그러면은 얘를 차라리 빼고 여기서 요렇게 빼놓고 그다음 요슈아가 크래프트니까 이럴 때 제로 크래프트를 일단 쓰자. 일단 기절은 내두고 단골검 요거 요건 먹힐 거예요 아마. 안 먹히는 거 아니야? 헐? 이럴 수가. 와 씨 반사당했다. 아니 나는 그래서 제로 크래프트만큼은 먹히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헐 이럴 수가. 내가 착각했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빨리 죽여야지. 두 개 안 닿지. 그러면은 한 마리만 빨리 이걸 죽이고. 어우 잠복제 그렇게 반사당했네. 어이없네. 자 저 기절해 있는 거 냅두고 이끄요. 이 몬스터 중에 얘는 아니지만 누구 있었거든요. 그 방금 같은 상황처럼
만화 없는 애들 때문에 큰일이다. 저렇게 물리는 면역이지만 크래프트는 먹히는, 그러니까 크래프트도 S 그렇게는 먹히는 그런 몹도 있었거든요. 보스 중에 하나였나? 몹이었나? 근데 얘네는 아니었구나. 가만히 클로즈아 잡아줄 때까지 가만히. 그리고 클로즈의 새로 스킨, 새로 생긴 스킬 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따 자 상자 EP 차지. 그리고 바로 여기 있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바로 여기 자결 프라이드 치킨.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자결하는 프라이드 치킨을 획득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만 지도를 보면은 한 아이템이 더 남아있거든요.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3층이라고 칠 때 이쪽으로 가서 일로 나가면은 4층에서 5층이 되고 이쪽에 이게 마지막 아이템이에요. 아 근데 뭐야 이게. 아 아니구나. 하나 더 있다. 뎀 이끄요. 잠깐만 이거 도망가자. 이거 채워야겠다. 이게 내용물은 EP 충전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지금 뭐 이 비타판에서도 달라졌을지 아니면 그대로일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안 좋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저런 몬스터가 나오네. 아 이거 결국 써야겠다. 아깝다. 나 이런 거 최대한 애껴가지고 보스 때 다 때려 부르려 그랬는데 뭔가 아깝다. 자 아츠 티아라. 어 뭐야 되게 많다. 아군 한 명, 아군 한 명 대회복 소중 대네. 역시 이 팔콘 게임은 이런 거 좋아해요. 다른 게임들은 막 레벨이 오르면서 그냥 힐 하나 있는데 그게 계속 성능이 올라가든가 막 그러잖아요. 근데 팔콘 게임은 소, 중, 대 마법이 따로 있고 그런 거를 은근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스톤 임팩트. 어디 보자. 헬게이트 그죠? 예, 이거 왠지 장비 이템 같아요. 아 얘네한테는 크래프트 그냥 쓸걸 그랬다. 아이 나 조금 멍청하겠네 방금. 아까 걔네한테 너무 익숙해졌나봐. 얘는 그냥 크래프트를 썼어도 됐을건데. 어이구야 안돼. 자 이렇게 후딱 없애버리고 감자탕집 소중대요. 어 그래도 클로즈가 레벨업을 해서 다행입니다. MP랑 HP가 다 찼을 테니까. 미취. 어 그러네 바뀌었네. 이게 PC판에서는 EP 충전이라고 나와있거든요. 근데 미취.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여기가 아니고 EP 충전은 일로 가다. 어 뭐야 다르네? 어 잠깐만 지도 뭐야 위치를 두 개를 바꿔놨네. 어 PC판의 위치랑 바꿔놨다. 그렇다는 건 여기가 EP겠다. 어 뭐야 여기 장비 뭐지? 뭐지? 어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도망 못 가는 거 아니야? 이게 원래 이 위치에 미취가 있었어야 돼요 PC판에선. 근데 그 부분이 달라졌네요. 이거 몇 자리야? 30레벨짜리 이거 절대 못 잡네? 저항 다 있고 화해 약하고 어 이거 절대 못 잡는 것 같은데 일단 도망가서 세이브 한번 해보고 크래프트 한번 다 때려 박아볼게요. 어 이거를 아예 템을 바꿔버렸네. 이런 게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한 마수 상자랑 아이템 상자에 한해서 좀 비타판에 바꾼 게 있더라고. 이거 한번 어 싸워보겠습니다. 네 2회차 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아츠 계속 해제하면은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아마 해제를 뺐을 건데 제가 일단 뭐 가보자 그냥. 어 뭐야 아 불공 안 통하는 타입이야? 그렇다는 거는 이거 브레이크도 안 통할라나? 아 템퍼를 걸고 하면은 뭐 버프인가 보구나. 그러면은 아 방금 턴에 클로즈에 그걸 할걸 그랬다 차라리. 그러면은 이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최대 능력으로 때려보겠습니다. 버프 같은 거 다 덕지덕지 걸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아치 사용할 준비하고 있고 하고 있고 그 다음 여기서 요슈아도 그러면은 버프용 뭐 있나? 도발. 그래 도발을 한번 써보자. 도발을 얘한테 한번 써보고. 아 근데 154니까 괜찮겠지? 그 다음에 클로제가 크래프트 이거 생겼어요. 아까 기술 아치 구동 해제. 어 이거 이게 더 낫지 않나요? 이럼? 얘네가 지금 아치 모으고 있는데 해제가 낫지 않나? 일단 캠퍼 이거는 뭐야?
공중기습, 아 방각 같은 거구나. 난 이거 한번 써볼래. 저는 요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새로 배운 스킬. 아 저항, 저항 그렇단 말이지. 자 그러면은 일단 때려박자. 어 잘못했다. 얘 쓸 거 아니었는데. 자 반감을 넣었어요. 어 드러는 간다. 드러는 가는데 택도 없다. 4500 깎아야 되는데. 드러는 가네. 아 원래 저거보다 퍼센트가 높은가요? 와 이거 절대 안된다. 절대 안된다. 자 포기합시다. 저 녀석의 공격 연출만 보고 포기하겠습니다. 아이 나 소리 들어본다는 게 또 깜빡했다. 근데 클로제가 전체적으로 일러스트가 좀 공들인 느낌이다. 그래도 해제는 했네. 어 버틸만도 하네. 아 15번 S크래프트 15번. 와 되게 끔찍하다. 자 이거는 포기합시다. 포기하고 로드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2회차용 몹이라든가 아니면은 개노가다 몹 그런 거 같아요.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빡세네요 저거. 아 캠퍼가 원래 저거보다 더 퍼센트가 높았구나. 좋습니다. 저거는 포기하고 요거 한 개만 모자르거든요. 제가 못 연 상자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층에 왔고 여기서 2층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마 여기 아닌데? 이 탑 너무 복잡해. 어? 뭐야? 잠깐만 야. 어 뭐지? 아니 왜 공략이 없는 상자가 있는 거지? 공략자 빠뜨렸나? 자 제로크래프트네요? 그냥 쓰겠습니다 이건. 제로크래프트는 나는 클로제 걸 쓸래. 나는 클로제 제로크래프트 아니 클로제 크래프트가 이게 그 컷신이 좋더라고. 어 더 컷신 되게 뭔가 게임 컷신 같지 않고 공들인 애니메이션 컷신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저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선풍륜 사실 뭐 상태 이상 풀 것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고 피도 그렇게 많이 안 달았고 막 그랬는데 그냥 뭔가 쓰고 싶어서 썼어요. 둘 다 죽여버리고 저항이 뜨는구나. 뭔지 몰라도 선풍륜 후딱 읍세버리고 제로크래프트였지만 대충 요정도면 마무리가 되겠죠. 자 좋습니다. 이 상자가 뭔 상자인지 모르겠지만 아 왜 오네. 한번 까볼게요. 어디보자. 얘네를 저는 빠져서 일단 상자부터 까고 볼래. 범위를 획득했다. 범위 이거 뭐 다 범위로 만들어주나? 아니야. 자 얌전히 돌아가겠습니다. 일러 버프. 네 맞아요. 제가 예전에 PC판을 했을 때는 일러스트가 이렇게 막 깔끔한 게 아니고 좀 그 뭐랄까 그 게임 일러스트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 말이 좀 이상한데 게임 일러스트, 만화 일러스트 뭐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 팍 났었거든요. 근데 뭐야? 아니 안연 상자 왜 또 있지? 대체 뭐지? 아 저거는 제가 일부러 안연 거네요. 저건 티아 포션. 야 한 놈만 노리는구나. 아 나 CP 진짜. 아 거지 같은 놈들. 아 범위를 높여줘요? 좋은 거네. 그렇다면 좋은 거네. 자 그래도 일단 우리 클로제가 살릴 수 있을 테니까 세라스 요걸로 살려주고 내 아까운 CP. 아니야 상자 티아약 요건 제가 아까 일부러 안 먹었는데. 아니야 아 뒤에서 칠라 그랬는데. 궁극의 마법 스킬 에어리얼 같은 거 쓸 때 이용 범위 데미지 범위 짱 바람 마법. 자 여기서 일단 나간 다음에 방금 얻은 범위는 좀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사실 지금 안 와도 되고 나중에 오는 곳인데 제가 일단 왔거든요. 여기서 아 나 맵 진짜 어려워. 여기 잠깐만요. 내려가서 3층에서 4층 올라가고 범위 있는 데였고 이걸 지도를 이렇게 본다고 치면은
내려가면 이쪽에서 올라가서 5층으로 일단 올라간 다음에 5층에서 잠시만요 여기서 이렇게 간 다음에 저는 절대 길치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아니고 이쪽으로 가다가 여기 끝에서 올라가면은 3층으로 가는데 3층에서 여기가 2층으로 가는 길이고 2층으로 가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위로 가면은 여기가 1층이 나와야 되는데 맞다. 아, 다 왔다. 자, 나왔습니다. 좋아요. 아, 사실 제가 방송 분량 때문에 일부러 못 찾는 척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방금 범이 형 아치를 한번 쿼치죠?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목, 요런 걸 빼고 에스텔한테 주고 싶은데 나는. 그래, 요슈아한테. 아, 근데 얘 뺄 자리가 없는데, 마땅히. 클로제? 그래, 클로제 하나 빼자. 클로제 거 중에서 저는 뭘 뺄까요? 정신, 방어. 그래, 방어를 빼고 안 맞으면 돼. 자,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치 효과의 범위가 플러스 하나가 증가된다 라고 하는 스킬이네요. 좋은 스킬이네요. 좋습니다. 이제 나갑시다. 이렇게 일단 간벽의 탑에 있던 아이템은 아까 그 마수상자 그거 하나 제외하고는 다 먹었고요. 이제 돌아갑시다. 이제는 이쪽 라인에서 할 건 다 끝난 것 같고 저쪽 루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루안에 가면 이제 무한해진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무한무한하다가 루안이 됐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죠. 너무 좀 억지였나? 미안합니다. 요즘 드립력이 좀 떨어져서 좀 억지 드립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미안해요. 나이가 들어서. 자, 올라가다가 루안으로 쭉 가서, 그리고 제가 어제 안 먹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도 조각을 하나 얻었어야 되는데 안 얻은 게 있어가지고 퀘스트를 하면서 그것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초심을 잃었다고? 아, 그 정도까지인가요? 자, 요번에 가야 되는 곳은 무기점입니다. 물론 뭐 지금 한 거 보고부터 해도 되겠지만 일단 무기점 가서 무기점 2층에 갈 겁니다. 저는 쭉 올라가다가 어디 볼까요? 저 위였죠? 무기점 무기상회. 이제 2층에 올라가서 대화를 하면은 혹시 아이나카이도의 주변에 노력주를 찾으면ここまで持ってきてくれよ. 그래서 나오는 거였구나. 이게 僕の なくした 시작품 かもしれないからね. 마모나크 차이스에 갈 예정인데 나르베크 빠르게 お願いするよ. 네, もしかして その試作の 동력주って これじゃないかな. 시험판 영식 도력총을 건넸다. 아, 나, 난데? 너, 도대체 これを 持ってるんだ? 콘펙의 도에 대지した 대하이마주가 持っていたんです. 多分 동력기구의 세프치움에 引き寄せられたんでしょう. 아, 에이도스요. 감사いたします. 아, 君たち, もう言葉も出ないよ. とにかく 今は 猛烈に 抱きしめて キスしてあげたい. 필요 없는데. 아, 아저씨는 遠慮しとく. 私も ちょっと. 僕も 結構です. そうかい? そんなに大事な試作品だったんですか? もちろんさ. 何しろ 財津中央工房で研究中の試作品なんだからね. 市販されるのはまだちょっと先の予定だけど. へえ、さぞかし性能がいいんでしょうね. 武器に興味があるのかい? おっと、遊撃士だもんな. 商売道具に関心があるのは当然か. それならお礼にクォーツをプレゼントするよ. せっかくだし役に立つやつがいいよな. 공격 툴을 획득했다. 스미마센. こんなに いいもの. いやいや, 君たちには それだけの 借りが あるからね. 正式な 報酬も ギルドの 方に 払っておくから. 서비스에다가 보수까지. 에, それじゃ ミラまで 払ってくれるの? 좋은데. 아, 気にしなくていいよ. どうせ全部 中央工房の 金庫から 出るんだからね.
いや、そういう問題じゃ。別にいいじゃないか。こういう時は素直に受け取っておくもんだよ。とにかく今日はありがとうな。何かあった時にはまたよろしく頼むよ。퀘스트시제품탐색을달성했다좋습니다공격2가아마제가끼고있었던것같은데1인지혹시모르니까한번봐볼게요어역시끼고있네저건나중에이제불속성맞출때그럴때나쓰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나가기전에잠깐하나를더좀하다하고싶은데퀘스트가루안여기서학원제도움이건메인이었고그라나트공방솜즈그래이거공방에가서솜즈라는녀석을만나보도록하겠습니다솜들의이제결정체죠솜들의집합체솜즈너니솜즈さん아타시타치길르도から来たんだけど어っと세비오카반の件だなちょうど待ってたところだぜどうだすぐにでも行けるかい